때는 2007년 9월 25일 추석이야. 당시에 광주에 살던 한 가족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전라남도 보성이야. 자, 이제 우리 바다 보러 갈까? 가서 회도 많이 먹자. 차 안엔 아내와 두 자녀들 뿐이야. 아버지는 아야야야야야야 바이크를 타고 앞장서서 가고 있어. 아, 오. 그 뒤를 아내와 아이들이 탄 차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잘 가는가 싶던 바로 그때야. 남편이 할 일을 앞에서 따라오라고 하고 제가 뒤에서 얘를 데리고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선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눈 깜짝해서 없어진 거예요. 당시 아내는 휴대전화가 없었대. 핸드폰은 남편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바로 그때야 아내의 눈에 뭔가 탁 들어와. 선착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두 명의 여성이야. 제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아가씨들한테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젊은 여자들 중 한 명이 선뜻 휴대전화를 건네. 아내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이 됐어. 됐어? 응, 됐어. 부부는 만날 장소를 정하고 해프닝은 잘 마무리가 됐어. 혹시 집에 돌아가시는 길이면 제가 터미널까지 태워드릴까요? 돌아온 대답은 괜찮다면서 사양해.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 여자들과 헤어졌어. 남편과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다시 광주로 올라가는 길이야. 문자가 하나 와. 부부가 문자를 확인하는데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112에 제가 신고하면서 배 좀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얼른 해결 출동해서 보조 수단을 동원해서 좀 찾아주라. 다음 날이야. 자, 부부에게 전화가 왔어. 여성분을 찾았습니다. 여자들이 두 명 있었잖아. 그 중에 한 명을 찾았대. 바다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야. 숨진 상태로. 자, 부부는 하던 일도 접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 그 여성분들 처음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하던가요? 배 타러 간다고 했어요. 아까 터미널에 태워다 주겠다는 걸 사양했잖아. 맞아, 맞아. 배를 탈 예정이었던 거야, 이 두 명의 여성은. 무슨 배였는지 기억나세요? 부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 배를 본 기억이 없으니까. 바로 그때 난 봤는데 배가 이렇게 바다에서 왔는데. 부부의 딸. 당시에 차에 타고 있던 6살 딸이 배를 봤다는 거야. 소름 돋았어요. 그치? 네. 그 말을 들은 아내도 기억을 되짚어봤어. 배를 어렴풋이 본 기억이 나. 선착장으로 향하는 여자들 쪽으로 바다에서 배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야. 여자들이 그 배를 향해서 손을 흔들더래. 자, 그 배가 어떤 모양이었나요? 혹시 크기는 컸어요? 작았어요? 당시 인근엔 300척이 넘는 어선이 있었어. 너무 많다. 배가 정말 작았어요. 그리고 배에 조그만 사각형 선실이 있었어요. 선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아내의 기억 속에 단서 하나가 더 있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어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배를 태워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 할아버지를 찾아야 돼. 그런데 사실 얼마 전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 약 한 달쯤 전인 8월 31일에 대학교 1학년 남녀가 보성으로 여행을 왔어. 그리고 얼마 뒤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돼. 그 커플의 모습이 CCTV에 남아있었어. 거리를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있지. 그리고 이건 건물 옥상의 CCTV인데 다시 한번 두 사람의 모습에 포착되지. 두 사람은 실종되기 전 바다로, 그것도 선착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저 모습이 포착되고 나서 얼마 뒤에 커플 중에 여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온 곳이 있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5초에서 6초가량 통화가 이어졌지만 소음밖에 들리지 않았죠. 어, 말을 못했어. 예, 일리겁니다. 예, 일리겁니다. 예, 일리겁니다. 근데 뭔가 마지막 통화쯤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조금씩 더 들리기 시작해. 그치. 예, 일리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지. 인식을 할 수가 없네. 인식할 수가 없지. 이 전화 이후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실종 3일 뒤 여학생이 먼저 발견이 됐어. 바로 여기야. 그리고 이틀 뒤 이곳에서 남학생이 발견돼. 싸늘한 시신으로 바다 위에 떠오른 거야.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바로 이곳에서 또 한 구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야. 자, 대학생 커플이 사망한 1차 사건과 20대 여자들이 죽고 실종된 2차 사건. 묘하게 닮아 있어. 모두 선착장 쪽으로 갔다가 급히 신고를 했고. 어, 맞아. 며칠 뒤 싸늘한 죽음으로 떠올랐어. 이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탄 건 아닐까? 그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배. 이 배를 찾는 게 쉬운 일일까? 근데 생각보다 쉬웠어. 아, 그래? 아까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던 그 날짜 기억나지? 어? 추석이요. 그렇지. 이 명절에 출항하는 배가 많을까? 없네. 거의 없었어.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 정박 위치가 바뀐 배가 한 척 있었어. 1톤짜리 소형 어선이야. 경찰은 바로 배 안을 수색하기 시작해. 일단 배에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수십 가닥이나 발견됐어. 카드! 맞아, 신용카드가 있지. 신용카드의 주인은 전화를 빌려준 여성들 중 한 명이야. 경찰은 이 배의 주인을 긴급 체포했어. 용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70살 오모 씨는 여전히 타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달 말 같은 장소에서 남녀 대학생 두 명이 실종돼 숨진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연쇄 살인 범행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고 피의자도 자백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1차 연쇄 살인도 피의자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야, 이거는 기소하기가 요원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었죠.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자, 오 씨는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다니까요. 내가 안 했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실종 상태였던 2차 사건의 여성도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무려 4명이 희생당한 잔혹한 사건이야. 자, 그렇게 오 씨가 검거되고 며칠 뒤 서울경찰청에서 급히 한 사람을 투입시켜.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룡 팀장이 사건에 투입이 된 거야. 아, 이 사건 발생했을 때 경찰청 본청에 범죄행동분석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전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 씨는 갑자기 몸을 벌벌 떨기 시작해. 왜? 난 힘없는 노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자신이 힘없는 노인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까? 사실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70대 노인이 20대 청년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은 대학교 1학년, 건장한 남학생이었어. 그러게. 자, 그런데 오 씨를 보는 이 권 팀장의 표정이 좀 의미심장해. 왜냐?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거든. 아, 진짜? 권일룡 프로파일러에겐 수사 철칙이 있었어. 현장이 먼저다.
현장을 먼저 다녀오셨구나. 범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재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범행 동기나 목적을 분석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사팀을 만나기 전에 범죄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 배를 살피고 있던 그때 누군가 불쑥 말을 걸어. 그 마을 주민이야. 혹시 저런 배 타본 적 있는가? 아니요, 안 타봤습니다. 저렇게 쬐깐한 배는 큰 배랑은 설천이 다르단께. 저 배는 한번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닻을 내리고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거의 서 있지 못한다. 난간만 붙들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한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범인은 평생을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활용한 범행의 도구는 상황이다. 그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로 쓰인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을 푼 권 팀장이 경찰서에서 오 씨를 만난 거야. 자신이 힘없는 노인이라는 주장. 권 팀장 앞에선 무용지물. 그치. 자, 긴급체포 3일째 아침이야. 검사님, 피의자가 다 자백했습니다. 2차 사건뿐 아니라 1차 대학생 커플 사건도 다 인정했대. 뭐 궁금을 노린 게 아니셨으면 왜 그런 거예요? 네 명씩이나 대학생 남녀는 왜 그러신 거예요? 이런 게 안 들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려고 그러시. 만져보고 싶어서요? 네. 누구를요? 아가씨요. 범행의 목적이 성추행이었던 거지. 충격적이다. 이렇게 자백을 받은 후 현장 검증도 했는데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는 듯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오 씨의 모습에 지켜보던 주민들도 혀를 끌끌 찼는데요. 물에 빠진 희생자들이 배에 다시 올라타려 하자 어그로 잔인하게 내려치기까지 했습니다. 흔히 삿갓대라고 불리는 갈고리 장대야. 이걸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내려친 거야. 와. 자, 1차 사건에서 오 씨는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던 커플의 뒤로 다가가서 먼저 남학생을 확 바다로 밀어버려. 그리고 살기 위해 배에 오르려는 남학생을 갈고리 장대와 다른 도구로 내리쳤어. 그 뒤 오 씨는 반항하는 여학생마저 바다에 빠뜨려버린 거야. 자, 그리고 2차 범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 한 여성의 양쪽 발목엔 찔리고 찍힌 상처가 있었고 다른 여성에겐 목이 졸린 흔적이 남아있었어. 자, 어쨌든 자백도 받았고 현장 검증도 했어. 이대로 끝인 걸까? 정의가 실현되는 걸까? 사건 해결까지는 아직 반도 못 왔어. 뭐예요? 2차 사건엔 물증이 있어. 배에서 발견된 신용카드. 최소한 피해자들이 배에 탔다는 증거는 있잖아. 그런데 1차 사건은 진짜 자백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자백은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해. 최소한 배에 탔다는 증거는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윤 검사는 먼저 피의자를 만나기로 해. 직접 신문에 나선 거지. 신문 과정에서 오 씨가 유독 집착한 게 있었어. 어? 아니, 제가 그 쭈꾸미를 잡아줬거든요. 아니, 다들 너무 좋아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위 속에선 쭈꾸미가 발견되지 않았어. 네? 거짓말한 건가? 그치. 쭈꾸미를 먹은 적이 없다는 거지. 아, 저 그 쭈꾸미 얘기는 알았고요. 정말 성추행 때문에 네 명이나 죽인 겁니까? 한마디로 가슴 한번 만지려고 한 게 뭔 죄냐? 이런 취지. 피해자들이 쭈꾸미를 좋아해서 피의자의 배에 승선을 했고 보니까 한번 가슴만 만지는 고싶었다. 근데 그냥 만지게 해주면 되지. 왜 그래 거부를 해가지고 죽냐? 인간으로서의 그 도덕감 내지는 그 양심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었어. 오 씨를 기소하려면 최소한 배에 피해자들이 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 사실 1차 사건에서도 수집된 것들이 있긴 하거든. 아직 효력이 없는 증거들이야. CCTV 영상엔 대학생 커플이 선착장 쪽으로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잖아. 배를 타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어. 남학생의 바지에 파란색 물감이 묻어 있었는데
오 씨 배 바닥도 파란색이었다는 거야. 만약 남학생 바지와 오 씨의 배에서 같은 성분의 페인트가 검출된다면? 그래, 성분 검사. 피해자들이 배에 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지. 윤 검사는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그리고 119 녹음 파일. 윤 검사는 이 녹음 파일 역시 국과수와 대검의 분석을 의뢰했어. 마지막으로 범행 도구인 갈고리 장대. 이 갈고리 장대에 피해자 DNA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내리쳤다. 내리쳤다 했어. 얼마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어. 증거물 분석 결과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거야. 그 남학생의 바지. 오 씨 배 페인트와 성분이 일치했을까?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야. 아. 그 다음으로 갈고리 장대 분석 결과가 도착했어. 분해까지 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도 검출이 되지 않았어. 이제 남은 건 뭐야? 119 녹음 파일 뿐이야. 만약 그게 오 씨의 목소리라면. 자, 국과수 분석 결과 나와라. 그 유사도를 파악할 수 없대. 아이고 답답해라. 왜냐하면 이 녹음된 목소리의 길이가 너무 짧고 명확하지도 않다는 거야. 그런데 국과수 연구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 여기 녹음된 소음이 배 엔진 소리인데 이 엔진 소리라는 게 배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배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윤 검사는 오 씨의 배를 비롯한 인근에 있는 배들의 엔진 소리를 녹음하라고 지시했어. 배 위에서 119에 전화를 걸고 그 통화를 녹음하라고 한 거야. 아, 그렇게까지? 경찰들이 녹음한 배의 엔진 소리 중에 딱 한 대의 배가 90%가 넘는 유사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 우와. 오 씨의 배였어. 자, 그런데 윤 검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 오 씨와의 면담만 16차례나 진행했고 경찰들의 현장 조사도 계속 됐어. 그러던 어느 날 1차 사건의 여학생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티카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기록 어디에도 진술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티카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B양은 어디를 가든지 티카를 들고 다닌다. 여행을 오면서 티카를 안 가져올 수 없지 않겠느냐. 티카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긴 지금 넓디 넓은 바다야. 수중수색, 잠수부 투입 쉽지 않지. 그치. 그야말로 하늘에 달린 거야. 자, 다음날. 검사님, 디지털 카메라 찾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찾은 걸까? 혹시 쌍끌이 배라고 알아? 배 두 척에 그물을 연결해서 땅까지 파서 들어가서 조개를 잡는 방식이고 인근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던 쌍끌이 배 그물에 디지털 카메라가 걸려 올라왔다. 에? 1차 사건 피해 여학생이 갖고 있던 그 디지털 카메라가 맞아. 신기했죠? 좀 비과학적인 이야기지만 한이 그 정도로 컸다라고 저는 생각했어. 첫 번째 사진은 터미널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커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 카메라 속 수십 장의 사진엔 그날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어. 그리고 사진들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 사진이 나왔어. 어떤 사진? 배가 들어오는 사진이야. 네. 오 씨 배장 맞아. 오 씨의 배야. 한 남자의 뒷모습이 찍혀있어. 오씨야. 이 사진들이야말로 피해자들이 오씨의 배에 탔다는 확실한 증거야. 1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무려 4명의 젊디 젊은 피해자들이 고귀한 생명들을 잃었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로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운이나 팔자 소관으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전가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오 씨가 항소를 했어. 뭘 잘했다고 항소를 하고 있지? 사망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지 않냐? 그런 일을 저지른 나는 지금 굉장히 여기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몸도 아프다. 오 씨가 이번엔 심신미약을 주장해. 피해자들과 쭈꾸미를 안주로 술 마셨다는 거야. 피해자 위에서 안 나왔잖아, 쭈꾸미. 쭈꾸미 먹기 싫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오 씨는 최종적으로 사형. 안 바뀌었구나. 그대로 유지됐어. 당시에 이 사건은 가해자의 나이가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됐어. 노인 범죄라는 새로운 숙제를 사회에 던져준 사건이었어. 오 씨는 현재 최고령 사형수로 여전히 수감 중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땠어? 은밀히 감춰져 있던 국내 비밀 조직, 바로 하나회. 하나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해. 모임은 내가 했어. 진짜 처음 들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잡아주자. 전두환은 충성을 맹세하고 각하는 보직과 진급을 책임졌어. 그야말로 하나회 전성시대.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 이제.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그렇게 하게 명단까지 입수를 한 거든. 위험해 보이는데. 명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야 살인사형이지 뭡니까. 알라인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내가 전두환이 많이 잘못 봤어. 영원할 것 같던 하나회. 끝은 나는 걸까?